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주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와 가짜? 난 상대가 놀랐습니다. 진짜와 가짜라는 그런 말을 또 막 하시는데 진짜와 가짜는 어디다 두고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진짜 가짜라고 논하기 전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옛날에 돈 없을 때 장터에 가면 말입니다. 장사꾼들이 이상한 사람이 약을 뱀싸요? 아니면 뭐 사요? 하고 약을 사 먹었는데 돌팔이었습니다. 근데 그걸 먹고 낫습니다. 믿고 사 먹었더니 쓰시는 분이 어떻게 썼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 믿는 분이 그냥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. 진짜 무당, 가짜 무당 그거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이라는 거죠? 네. 거기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신을 받았다는 제자들은 어찌 천신만신을 다 산신 다 모든 신명님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찌 가짜와 진짜가 존재하겠습니까? 어쩌지 보이지 않는 우리 신령님들 큰 신명을 받아들이고 또 조상신도 있을 텐데 거기에 진짜 가짜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다만 내가 얼마만큼 비우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그겁니다. 돈 싫다는 사람 없죠. 하지만 어느 정도 날 내려놓고 이 소리 듣고 나 자신도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. 천주 신명님들, 신령님들, 그 성인들 모셔놓고 진짜 가짜이란 말을 갖다가 가짜 선생님들 또 서 존중하지 못할 만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가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따라서 어떤 처방도 어떤 것도 잘못 쓰여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